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평호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법안을 보면서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특수한 그런 지정학적, 군사적 그런 위치를 감안하면 어떤 의도에서든가한테 이 같은 법안을 밀어붙일 생각을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서 중국의 특수성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국가의 자존과 독립을 지키는 일을 뜻하기 때문에 법안 추진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과 불만이 표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친중과 친북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큰 그림 하에서 이번 법안이 의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중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한국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기존의 필기시험과 면접 등 국적 취득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법안 대상자는 총 3,930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3,725명으로 무려 94.8%를 차지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우리 국적은 물론이고 본 국적인 중국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번 법안의 가장 핵심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사실상 중국인 이중국적 허가법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중국적자의 비중이 커질수록 국내 정치가 친중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모든 기업과 국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주의 국가와 다릅니다.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수천 명의 인구가 한국인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앞으로 상당수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 다른 국가들에서 관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들 가운데 해외로 이주한 중국인들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강제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설득하는 그런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허용하는 악법에 해당합니다. 일각에서는 심지어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그런 법안이다. 이렇게도 맹렬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 대해서 철없는 일부 정치인들이 찬성하고 나서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법무부 공무원이라면 이런 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누가 상층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친중 법안을 국민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밀어붙일 수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의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얼마 전에 공병호 TV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그런 간첩 활동을 한국 당에서는 단속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선거 과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간섭이나 개입에 대해서 끊임없는 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 관한한 항상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일부 식자층들은 인종차별을 개선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해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은 참으로 무책임하고 근거가 없는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26일 날 입법 예고된 이 법안에 대해서 4월 28일 날 국적법 개정한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란 청와대 청원이 올랐습니다. 5월 27일 기준으로 25만 명을 돌파하고 5월 31일 현재 32만 명에 육박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법안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신 분들은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중국 국적을 가진 700여 명을 매년 한국 국적을 갖도록 만들자는 것은 곧바로 중국 공산당의 이익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명령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700명씩 매년 증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들이 중국인이나 한국인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포진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이 따위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치인 안철수 씨는 분명하게 5월 28일 날 법무부의 법안이 어떤 위험성을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철수 씨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중국인에게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인데 정부는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단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자녀에게 신고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가능해 하는 그야말로 황당한 법안입니다. 법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에 쏠려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체제를 지키고 나라를 외체로부터 좀 더 굳건하게 지키는 문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특히 중국의 날로 강화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 행사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있어야 이런 황당한 법안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좀 내셔서 청와대의 국민청원 국적법 폐지에 대한 부분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